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이 시국에 또 한편의 한국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가을에 어울릴 법한 영화를 한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돌멩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개봉 전에 미리 소개를 받아서 봤는데요. 출연하신 배우분들 모두 연기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 특히 대명이 너무 고생 많았고, 의성 선배님도 네, 오랜만에 악역이 아니라 착한 역할이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영화 돌멩이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는 어떤 씁쓸한 사건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교감과 믿음으로 그 사건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따뜻한 감성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이 담담하면서도 이 심장을 때리는 한 방의 묵직함이 굉장히 인상 깊은 영화였는데요. 그리고 작지만 큰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니까 그 감동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하게 관람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서 마스크를 끼고 조금 한산한 극장에서 시위에 이끌리지 않는 나만의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가을 돌멩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김대명, 김성, 송윤아 배우가 함께 열어내는 영화 돌멩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